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 신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제가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신학과 94학번으로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셨다는 진리를 깨닫고 이제 7년째 안식일 교단 안에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7년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저는 지난 6년 동안에 삼육대학교에 계신 신학과 교수님들을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 토 3일 밤낮 땅 속에 계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우리 재림교회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호소드려 왔습니다. 제가 앤드류스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수님들과 공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 토론을 하고 대총회에도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삼육대학교 신학생 여러분, 화인 여사께서 초기 문집 269페이지에서 재림 교단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체질 흔들림이 오는데 그 흔들림은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그 흔들림이 시작된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신학생 여러분들께서 딱 듣게 되시면 순간적으로 재림교단이 현재 갖고 있는 지난 155년 동안 재림교단이 가르쳐 왔던 금요일 십자가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즐거이 헌신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구 역사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500주년이 벌써 2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502주년이 되었습니다. 삼육대학교 신학생 여러분, 저희는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이 말세에 안식일 교단 안에서 진리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신학생 여러분,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육대학교 교수님들은 거짓 금요일 십자가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은 명백하게 바벨론의 독주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고 지난 155년 동안 재림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어 왔던 거짓 교리입니다. 서기 31년도에는 달력을 보면 유월절이 월요일이고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습니다. 이 지식 정보의 시대에 서기 31년도에 유월절이 월요일이고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디 이 말세에 인물의 결핍,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밤낮 땅속에 계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학교에서 돈을 내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4년을 투자하고 계시지만 재림교회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은 거짓된 교리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강권하여 드립니다. 36대학교의 신학생들이 예수님의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굳센 용기를 갖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돌아가셨다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께서 1844년도에 있었던 그 모든 예언의 과정을 살펴보신다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844년도 봄에 첫 번째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300년 예언의 끝입니다. 1844년도 가을은 성경적인 예언 해석이 아닙니다. 가을은 2300년 8개월이기 때문에 2300 주야 예언과 상관이 없습니다. 36대학교 신학생 여러분, 저는 지난 6년 동안에 재림교단의 목회자들에게 제가 호소를 드려왔습니다. 책을 출판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직접 찾아가서 호소를 드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목회자분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개혁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호소를 드려왔습니다. 공개적인 토론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연합회에 찾아가서 한국연합회 이단 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연합회 목회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6대학교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젊고 머리가 명민하고 또 진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이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밀러가 1844년도 봄에 첫 번째 대실망을 경험했던 그 1844년 3월 21일이 바로 2300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학과 4학년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요나의 징조 이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요나의 징조 예수님의 땅속에서 3일 밤낮 지내신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림교단은 반드시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안식일 교단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깊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36대학교 신학생 여러분, 저는 여기 장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나온 유일한 목적은 한국 안식일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제가 36대학교 신학생들에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깨닫게 될 때까지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그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6대학교 신학생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지금 말세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학교의 세속화, 대학교의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부디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펴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순결한 동기를 갖고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틴 루터와 같은 똑같은 그러한 용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36대학교 신학생들의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 한국재림교회가 개혁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회가 개혁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에서 36대학교 신학생들이 등불의 역할을,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진리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정직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 3일 밤낮 땅속에 계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수요일날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목요일날은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복음 23장 56절, 요한복음 19장 31절, 큰 안식일, 십자가의 기념일, 예수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일, 열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여인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감에 여인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마태복음 28장 1절,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이 성경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꼭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일주일의 첫날 새벽 미명이 되려는 때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36대학교 신학생 여러분, 저희들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제가 교수님들을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36대학교 신학생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을 깨워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주변에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시니라 하신 이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36대학교 신학생 여러분,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6대학교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저희가 대화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36대학교 신학생 여러분, 저는 제 양심에 온 마음을 다하여 지난 이제 7년째 예수님의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진리, 일요일 부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눈을 뜨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과연 역사적인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교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3일 밤낮 지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셋째 천사 기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40절, 마가복음 8장 31절 이 내용을 연구하심으로 36대학교 신학생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연구하고 대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